30살이든 내 나이 수만큼 해서 내가 사는 동네 로타리가 있잖아. 그러면은 삥 둘러 있잖아. 거기다가 뿌려도 괜찮아. 소띠, 뱀띠, 닭띠분들이 집안에 두면 좋은 물건 탑3. 삼재라고 해서 집안에 두면 좋다 이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집안에 둬서 삼재가 좋아지진 않아. 삼재를 액땜을 해나갈 수는 없어. 네. 요즘에 구하기 힘든 신발이 있어. 네. 검정 고무신. 네. 재래시장에 출출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써서 네. 대문 옆에 걸어놔도 괜찮아. 밖에 한자로 써도 괜찮고 네. 일반 글자로 출출출 해가지고 세 글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신발을 있으면 이렇게 달아서 네. 대문 옆에 걸어놔도 괜찮아. 응. 탑2는 또 뭐가 있을까요? 10원짜리 동전. 1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내 나이 수만큼 해서 네거리끼리나 오거리끼리 있잖아. 네. 요즘에는 로타리를 많이 만들어 좋아. 네. 그러니까 로타리 조그마한 내가 사는 동네 로타리가 있잖아. 그러면은 삥 둘러 있잖아. 네. 거기다가 뿌려도 괜찮아. 이건 전 처음 들어보는 비용인데요? 응. 뿌려도 돼. 아, 내가 사는 로타리 쪽에다가? 응.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네. 제일 먼저 접하는 사거리끼. 네. 동서사방이야 그게. 네. 동서사방이잖아. 네. 사방에 돈을 매기는 거야. 저 몰래 한번 떨어뜨린 척 하면서 버려봐야겠는데. 응, 그거 많이. 이렇게 대놓고 버리긴 좀 그러니까. 대놓고 버리긴 그렇잖아. 그래서 주머니 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1등. 1등.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네. 오늘 들어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대문 옆에 소금가마니가 한 많이 있어요. 많이 있던데요. 쌓여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복 받으라고 다 나눠주고 그만큼 남은 거거든. 근데 소금 가마니를 한 일곱 가마니 정도. 일반 집에는 그거 그렇게 쌓기가 힘들잖아. 근데 소금은 남들이 말하면은 그 애군을 쫓아준다, 부정을 친다 이런 의미도 커. 근데 복도 많이 들여줘. 그럼 소금 가마니를 집 앞에다 두면 되는 거예요? 앞에다 둬도 되고 현관 밖에다 둬도 되고 현관 안에 둬도 되고. 진짜 뭐 물건으로 하라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엽전이 동전이 굉장히 커요. 그럼 동전이 1등이네요. 1등이에요. 동전이, 그러니까 내거리길도 내거리길인데 네. 그거를 이제 뭐 동네 어떤 데는 뭐 당산나무도 있고 막 하잖아. 그런 데 가서 이름 석자 고하고 생년월일 고하고 거기다 뿌려도 삼재 막아주시라고 해도 괜찮아. 손가락에 남은 거 혹시 시청자들한테 주실 수 있어요? 있죠. 정말요? 응. 구독자분들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소금 가마니 준다고 하니까 한 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뭐 택배로 하나 정이 힘든데 그 소금 가마니를 받으면 내가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러신 분들 다 하지 마시고 내가 또 전화 받으면은 보내주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금 가마니 이벤트죠. 그렇지. 소금 가마니 이벤트.